지역 시민단체들이 명분 없는 의사 파업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정부에는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4.10 총선이 일주일가량 남은 가운데 김부겸 민주당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이 대구를 찾아 후보들과 함께 집중 유세를 펼쳤습니다. 대구 일부 선거구에서 의미 있는 지지율이 나오기 시작했다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사단체 간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그저께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도 공감하지 못한다는 시민들이 적지 않은데요. 지역 시민단체들은 명분 없는 의사 파업 중단과 정부의 공공의료 강화를 촉구하며 거리로 나섰습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있은 지 이틀 만에 지역 시민단체들이 다시 거리로 나왔습니다. 담화에서 언급된 정부의 의료개혁이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게 아니라 민간 주도의 시장 논리가 지배하는 의료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것으로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50분 동안 제가 보기에는 환자, 보호자, 노동자, 그리고 시민 모두가 겪고 있는 지금의 절박한 고통과 어려움은 전혀 헤아리지 못한 혼자만의 독백의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의료개혁에 대한 정부와 의사단체의 갈등이 파국으로 치달으면서 병원 현장에는 어려움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의사의 빈자리를 간호사들이 대신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이란 이름으로 98개 항목의 업무를 간호사 업무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는 의사가 해야 할 위험한 업무들도 있습니다. 이달부터 상급 종합병원 교수들까지 진료 시간을 단축했고 수술과 검사, 입원, 항암 치료가 연기되거나 또는 축소되고 있습니다. 의사 파업으로 업무가 줄어든 병원 직원들은 연차휴가 사용을 강요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환자가 줄었으니 병동 간호사들에게 교육을 강요하더니 지금은 무휴가까지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 시민단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공공의료 강화가 진정한 의료개혁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지역의료 붕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공공의사를 양성하고 이들을 훈련시킬 지역 공공병원을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완전 거꾸로 가고 있는 대통령의 의료개혁은 의료시장화를 부추기는 가짜 의료개혁이고 우리는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지금 파업 의사들도 아집을 버리고 명분 없는 의사 집단 행동 대신 명분 있는 진짜 의료 계획에 동참하여.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선거판에서 지역 의료, 필수 의료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공공의료 강화를 기반으로 하는 의료 개혁에 국회의원 후보들의 책임 있는 목소리가 절실하다는 지적입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4.10 총선이 이제 일주일가량 남은 가운데 김부겸 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대구를 찾아 출마 후보들과 함께 집중 유세를 펼쳤습니다. 대구 판세에 대해서는 일부 선거구에서 의미 있는 지지율이 나오기 시작했다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20대 총선 당시 대구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당선된 김부겸 전 장관. 총선을 일주일 정도 앞둔 가운데 민주당 상임 공동선대위원장 자격으로 대구를 찾아 후보들의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집중 유세장에는 출마 후보뿐만 아니라 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들까지 모두 모였습니다. 이번에는 민주당에게도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 자랑스러운 민주당 후보 국회에 보내주시면 저희들은 4월 10일 심판에 거치지 아니하고 이 대한민국의 장래를 책임지는 성숙한 그런 정당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저희들 민주당이 부족했던 거 이제 회초리는 저한테 치시고 이 후보자들한테는 아낌없이 지원 좀 해주셔서 부탁드립니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전체 12개 선거구 중에서 단 8곳밖에 후보를 내지 못했습니다. 중량감 있는 후보가 없다는 평가 속에 민주당 후보들은 일당 독점 구도를 깨뜨려 대구의 정치를 바꿔보자는 슬로건으로 선거전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경쟁시켜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 정치 세력도 경쟁시켜달라고 호소드립니다, 여러분. 김 위원장은 대구 판세를 묻는 질문에는 추격 중이라며 조심스러운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좀 추격 중인 것 같아요. 뭐 몇몇 군데는 보니까 의미 있는 그런 이제 좀 지지율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저는 우리 후보자들이 저 정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호소를 드리면 대구 시민들로부터 적절한 그런 어떤 저 그런 격려를 받을 것 같아요. 대구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득표율 35%, 3명 당선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남은 선거운동 기간 민주당이 열세를 극복하고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저출생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단순히 지역을 넘어 대한민국 소멸까지 걱정해야 할 상황에 놓였는데요. 4.10 총선을 맞아 정당마다 저출생 문제와 관련한 다양한 공약을 발표하고 나섰습니다. 최근 인구보건복지협회가 발표한 국민인구행태조사 결과와 함께 정당별 공약도 소개해드릴 텐데요. 비교해보시고 어떤 공약이 더 실현 가능한지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유철미 기자입니다. 최근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전국 만 20세에서 44세 성인 남녀 2,000명에게 결혼이나 자녀에 관한 가치관을 물었습니다. 자녀 가치관을 묻는 질문에 미혼 여성 5명 중 1명 이상은 무자녀를 희망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희망 자녀 수 역시 미혼 여성이 1.43명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미래 출산 가능성이 있는 미혼층의 이 같은 자녀 가치관은 현재의 초저출산 현상을 장기간 지속시키는 데 작용할 것으로 보고서는 내다봤습니다. 일과 양육, 양립에 관한 태도도 물었습니다. 우선 육아휴직 배분 방식을 엄마와 아빠 반반씩 사용해야 한다는 데는 남녀 모두 긍정적이었지만 특히 여성의 선호가 더 높았습니다. 또 동료의 육아휴직 시 업무를 공유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70%가량이 긍정적으로 답했습니다. 이 밖에도 미취학 아동의 양육비 부담 주체가 정부여야 한다는 응답이 69.2%로 기업이라고 답한 20.3%의 3배가 넘었습니다. 보고서는 현재 우리가 직면한 저출생 현상은 사회 구조적인 문제와 연계된 것들이 많다고 해석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고용부터 시작해서 미래 불확실성, 주거 문제 이미 다 알려진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저출생 문제와 관련해 각 정당은 어떤 공약을 내놨을까?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아동수당을 확대하거나 두 자녀 이상 가구에 분양전환 공공임대를 제공하고 신혼부부 대출 시 자녀의 수에 따라 이자와 원금을 감액하는 등 경제적 지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국민의힘은 육아휴직 급여 상향과 자영업자 육아휴직 도입, 중소기업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인상 등 육아휴직 지원 확대를 강조했습니다. 또 녹색정의당은 주 4일제와 돌봄휴직 확대를, 새로운 미래는 보편적 육아휴직제 도입을, 개혁신당은 전 국민 출산휴가 급여제 도입을, 조국혁신당은 신혼부부 임대주택 제공 등을 약속했습니다. 한편 각 정당이 총선에서 내놓은 약속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 누리집을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BTV 뉴스 유철미입니다. 최근 들어 다양한 이주 배경을 가진 다문화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의 필요성도 강조되고 있는데요. 대구시교육청은 다문화 학생들이 우리나라 교육과정에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성서 산업단지 인근에 있는 한 초등학교. 이 학교는 다른 학교에 없는 한국어 학급을 운영합니다. 전교생 137명 가운데 98명, 71.5%가 다문화 학생이라는 특별한 환경 때문입니다. 한국어 학급은 학년별, 수준별로 반을 나눠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해 알려줍니다. 사전 학습이 없는 상태로 입국한 학생은 일주일에 최대 10시간 동안 참여하기도 합니다. 이 학교는 한국어 학급 이외에도 다문화 학생들이 한국어 실력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중 언어 튜터, 이중 언어 강사, 찾아가는 한국어 강사, 이렇게 학교에서 5명을 강사를 섭외를 해서 수업 중에, 수업 후에 학생들에게 밀착 지도를 해서 한국어를 하루 빨리 익혀서 학교에 적응하고 또 학교 생활을 즐겁게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다니는 다문화 학생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1년 5,900여 명이던 다문화 학생은 지난해 6,700명을 넘어섰습니다. 한 해 400명 이상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전체의 2.5%가 다문화 학생입니다. 다문화 학생이 점차 증가하자 대구시 교육청은 한국어 집중 배움 과정과 찾아가는 한국어 교육을 통해 국내 입국 학생들의 의사소통 능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통역 멘토링이나 다국어 문자 서비스와 같은 맞춤형 정책은 다문화 학생이 한국 문화와 우리나라 교육 과정에 적응하는 데 꼭 필요한 프로그램이 됐습니다. 최근 몇 년간 다양한 이주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구교육청에서는 이주 배경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이 미래 사회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문화 감수성 함량과 맞춤형 교육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인구 감소의 영향으로 공장은 외국인 근로자로 학교 교실은 다문화 학생으로 채워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나라 산업 인력의 한 축으로 성장하듯 다문화 학생 또한 우리와 같은 교육 과정을 밟아가는 동일 문화권이라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할 때입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안경 제조 공장이 대구에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대구는 우리나라 안경 산업의 메카이자 세계 3대 안경 생산지로 꼽히는데요. 최근 수출 부진 등으로 그 위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대구 안경 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구 국제광학전이 엑스코에서 열리는데 우성문 기자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1945년 대구 북구 침산동에 우리나라 최초의 안경 공장인 국제셀룰로이드 공업사가 설립됐습니다. 또 2020년 기준 전국 안강화 기업 1,145개 중 70%인 792개가 대구에, 특히 북구에 약 52%인 600개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구는 우리나라 안경 산업의 메카이자 이탈리아 벨루노, 중국 원주와 함께 세계 3대 안경 생산지로 꼽힙니다. 하지만 최근 대구 안강화 산업은 수출 감소세가 지속되는 등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한국안강학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안경테 수출액은 2018년 1억 2,300만 달러에서 지난해 8,511억 달러로 5년 만에 30.8% 감소한 반면 수입액은 7,416만 달러에서 8,982만 달러로 21.1% 늘었습니다. 수출 효자 상품이던 선글라스 수출도 2021년 7,657만 달러에서 지난해 5,860만 달러로 23.4% 감소하는 등 최근 3년 새 내리막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대구시와 한국안강학산업진흥원이 지역 안강학산업 위기 극복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대구 국제광학전을 3일부터 5일까지 엑스코에서 개최합니다. 우리 대구가 미래 안강학산업을 이끌어 나갈 그런 견인차 역할을 앞으로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전시회가 세계로 나가는 대구의 안광학계의 모습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 국내 유일의 국제 안경전인 이번 2024 디옵스에선
국내외 안경 관련 기업과 바이어들이 참가해 글로벌 시장의 새로운 트렌드를 선보입니다. 메타버스와 인공지능까지 더해 확장현실 XR과 가상현실 VR을 체험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스마트 글라스 기술과 제품도 선보여 인기를 끕니다. 안경을 착용을 하면 어린이가 책 읽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 혹은 안경을 착용하면 가상영상이 그대로 보이는 거 두 가지가 지금 시연을 하고 있는데 기술 개발이 다 돼 있고요. 정부 출연 연구 기관이다 보니까 저희가 기술 이전이니까 아니면 특정 창업 형태로. 올해는 또 디자인 혁신과 기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디옵스 혁신상도 신설했습니다. 디옵스 혁신상을 이번에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참가한 업체들에게 수여함으로써 기술 개발과 디자인 혁신 이런 것들을 촉진할 계획입니다. 대한안경사협회 무료 거만 행사와 안경사 보수 교육도 진행되고 수출 성과를 높이기 위한 해외 바이오 온라인 수출 상담회도 행사 기간 동안 열립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학생 수 감소로 문을 닫은 학교가 경북에는 240여 곳에 달합니다. 아직 50여 곳이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지만 아까운 교육 재산을 그냥 내버려 둘 순 없겠죠. 폐교를 잘 활용하고 있는 곳을 보면 그 대안이 보입니다. 윤경보 기자가 새롭게 태어난 폐교의 모습을 전해드립니다. 지진 경보가 발령되자 학생들이 책상 아래로 몸을 숨깁니다. 진동이 잦아들자 재빨리 머리를 감싸고 줄지어 교실을 빠져나갑니다. 이 훈련은 수업 중 지진이 발생했을 때를 가정한 대피 체험. 폐교가 학생들의 안전 체험장으로 바뀐 사례입니다. 이제 이걸 배웠으니까 다음에 이런 지진이 발생하면 이렇게 대피해야 되겠구나 생각했어요. 학교 수업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재난안전교육은 실제와 같은 체험으로 훨씬 만족도가 높아졌습니다. 주로 이론교육이나 뭐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이제 교육들이 많은데 이런 안전체험관에 오면 학생들이 실제로 그런 시설들을 체험해봄으로써 주말에는 가족 안전 체험까지 발길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한 2만여 명이 지금 체험을 다녀가셨고요. 우리 그 토요일 날은 가족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 타시군 뭐 다 모두 다 여기에 대한 그 관심이 너무 많아서 한국어 교육센터로 활용되는 폐교도 있습니다. 지난해 3월 문을 연 뒤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한국어와 한글, 한국 문화를 배우고 있습니다. 방과후 수업도 좋아요. 한국어 수업도 좋아요. 중국어 친얼굴도 좋아요. 영덕의 한 폐교는 캠핑장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캠핑장 어느 곳에서나 바닷가를 내려다볼 수 있어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위치가 바닷가도 보이고 아주 경관이 좋습니다. 주말 되면은 캠핑하는 이용객들이 아주 선호도가. 새롭게 태어난 폐교의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경북교육청은 올해 김천과 상주, 울진 지역의 폐교를 지자체와 농업법인에 매각해 지역민의 평생 교육과 복지 확대, 소득 증진 등에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HCN 뉴스 윤경보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일과 선거일에 근로자에게 투표 시간을 주지 않는 고용주에게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직선거법을 보면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보장해줘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공무원과 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도 투표 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이를 휴무나 휴업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근로자가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각 기업체가 앞장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제22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불법 현수막 57개를 게시한 혐의로 A씨와 B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는 지난달 22일 불법 현수막 여러 개를 발견하고 주변 CCTV 분석을 통해 A씨 등 2명의 소재를 파악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구 지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개월 연속 2%대를 기록했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달 대구의 소비자 물가는 2.8% 상승했습니다. 특히 농축수산물이 10% 넘게 올라 물가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최근 금사과라 불리는 사과가 81%나 올라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0년 1월 이후 역대 최대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이 전국에 일본 뇌염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올해 주의보 발령은 지난해에 비해 일주일 늦어진 것으로 지난달 평균 기온이 낮아져 모기 활동이 다소 지체된 것이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일본 뇌염 바이러스를 가진 모기에게 물리면 대부분 가벼운 증상에 그치지만 아주 드물게 뇌염으로 진행되면 감염자의 최대 30%는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일본 뇌염으로 인한 사망자는 최근 5년간 15명에 달합니다. 서구청이 관내 6개 국립도서관에서 가장 많은 책을 빌린 가족을 대상으로 제1회 서구 가족 독서왕을 선발합니다. 1월부터 5월까지 대출한 책의 권수를 합산해 선발합니다. 중구청이 중증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자립생활주택을 마련했습니다. 이 시설은 자립욕구를 가진 탈시설 장애인들에게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도록 도움을 주는 주거공간입니다. 달성 중북부원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이 교육부의 학교 복합시설 공모사업에 선정됐습니다. 목포 논공지역에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8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대구시교육청이 이동식 안전체험 차량을 활용한 교육, 이른바 안전빵빵 안전교육을 확대 운영합니다. 지난해보다 운영기간을 한 달 연장해 보다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곳곳에선 선거 유세의 열기가 뜨거운데요. 제외선거도 투표율 62.8%로 마무리되면서 역대 최고치였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는 사전투표가 시작됩니다. 본투표 당일에 투표가 어려우신 분은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 가운데 하루 소중한 한 표 행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